사실 저희가 제목에 괴성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영상 보셨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대단히 완곡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최진봉 교수님, 네. 영상 그대로요. 갑자기 이제 며칠 전에 새벽 부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일인데 이 남성 왜 갑자기 도로에서 뛰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확히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차를 창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내려 X야 X야를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지금 나중에 나온 목소리는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차량을 부수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근데 사실은 저러고 나서도 갑자기 소용이 사라져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저 사람이 저런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나 봐요. 그 동승했던 사람과 차주는요. 뿔테 안경을 쓴 남자만 보면 너무 무서워서 트라우마에 지금 보시는 건 달려와 저렇게 막 다짜고짜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소리 지르면서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에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내리라고까지 했다면 그렇게 내리라고 그랬죠. 소리 지르면서 내려 내려 하면서 욕설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얼마나 위협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사이에 조용히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글쎄요, 뭐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트라우마를 겪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도 같은데 좀 더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 청구나 재물 손괴에 대한 이제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 이제 민사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원칙적으로 차량이 파손됐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가 문제되는데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법리적으로는 검토 대상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내려내려라고 하고 뭐 죽인다 어쩐다 이렇게 이제 해악의 고지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은 차량을 가지고 위협 운전을 해서 앞에서 급정거를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을 때 특수 협박죄로 의율했던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리라고 해가지고 해약을 고지할 것처럼 거동에 의한 협박도 문제될 소지는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폭행죄 부분도 문제될 수 있거든요. 이게 네. 지금 차량을 중간에 두고서 폭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체에 접촉은 안 했지만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신체에 닿는 걸 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폭행죄도 한번 검토 대상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벽에 저렇게 검은 옷 입은 사람이 갑자기 도로에서 뛰어나오면 어느 누가 제정신에 지금 저 운전을 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부산에서 며칠 전에 벌어졌던 일까지 영상으로 만나봤고요.